똥냄새 납니다. 어우, 나는 내 똥냄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브이로그 주제는 슬기로운 외노자 생활입니다.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먹은 한 10여 가지 정도의 메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먹은 것도 있고요. 집에서 만들어 먹은 호고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고! 점심 배달 메뉴로 마라 니온 안권 주문했습니다. 맛있겠다. 미펀 니온 안권. 아, 점심 도시락 받으러 왔어요. 한국의 찜닭이랑 비슷한 맛이 나는 단짠단짠 메뉴입니다. 찌꽁바오라고 합니다. 종칭 찌꽁바오.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당면이랑 같이 넣어서. 세우고 과일 사야 되겠습니다. 어? 500g에 한근에 7.8. 이건 뭐지? 참외 좀 되겠다. 딱딱한데? 과일 난 쇼미. 한과 먹을까? 이야, 과일 많다. 이거 배입니다. 배 맛있어요. 근데 까먹기 귀찮아가지고 저는 안 사요. 안 살래요? 그냥 집에 갈래요. 어? 이거 못생긴. 이건 뭐야? 한라봉 같은 건데. 네, 이거 하나 잡아야겠다. 한라봉 같은 거예요. 근데 못생겼다. 이거 맛있다. 세 개 샀습니다. 맛있겠다. 한라봉 사과도 맛있겠다. 이거 찍었어. 뭐 찍었어? 봐봐봐. 달콤한 한라봉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와, 달겠다. 좀 새콤한데? 점심 배달 메뉴인 김치찌개인데 헉, 김치국이 왔네요. 점심 배달 메뉴로 돼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아지매 국밥이라는 식당에서 말이죠. 맑은 국물의 부산식 국밥입니다. 맛있어요. 퇴근하고 제가 요리를 해볼까요? 소고기랑 야채를 꺼내서 볶았어요. 이렇게 센 불에 빨리 구워서 김치랑 볶은 다음에 밥이랑 먹었어요. 계란 볶음밥 했습니다. 아니, 김치랑 고기, 소고기 볶음밥 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우, 때깔 좋네. 얘는 볼로미라는 과일입니다.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으로 집으면 냄새 날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지 대략 짐작은 되는데 큰일 났네. 내일 회사 가면 이거 냄새 나서 어떡하지? 바나나인가? 어머야. 먹어볼게요. 안에 씨가 들었나요? 뭐 맛 괜찮은데? 서서히 냄새가 나나? 좀 모르겠어요. 맛있어요. 하나마다 씨가 이렇게 들었네. 먹을만합니다. 오묘한 맛입니다. 네? 뭐지? 안에 씨를 빼면 이렇게 됩니다.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색깔 좋다. 이렇게 한 번에 한 통 다 먹어버렸습니다. 입에서 똥냄새 납니다. 기분 탓인가? 어, 진짜 나는 것 같은데? 나는데? 먹을만합니다. 똥냄새 납니다. 어우, 나는 내 똥냄새? 짠, 칭다오 피지오로 덮어버립시다. 치얼스. 자, 넌 그만. 짠.
꼭 먹지딩. 밥 엄청 많네. 닭고기, 땅콩, 고추, 당근이 들어있는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에요. 여기 인팅로예요. 그리고 저기 앞이 홍첼루. 저기가 홍첼루 들어와서. 우와 이거 맛있겠다. 한박 스테이크. 한인촌에서 한박 스테이크. 찾기 힘들거든요. 여기에서 처음 먹어봅니다. 포천 셰프인데요. 바로 리엔통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찾기 쉬워요. 리엔통 옆에 잘 먹고 갑니다. 여기 들어와서 인팅로 오른쪽에 배달 아저씨 왔네. 닭도리탕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또 주문했습니다. 자, 목요일 6시 27분 퇴근길에 픽업해 갑니다. 맛있는 닭도리탕 코치의 셰프. 자전거 타고 저기 리엔통 앞에 가서 내려가지고 받으러 갈까요? 들어가야지. 닭도리탕 닭 받으러 갑니다. 가세요. 네, 갈게요. 바이바이. 안녕. 또 올게요. 네, 안녕. 안녕. 퇴근길에 테이크아웃해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훠궈를 오늘 집에서 한번 먹어봅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일단은 훠궈 디비아라고 하고 야채를 제가 여기 썰어 넣었고요. 무는 필수. 아, 애기 배추, 당근. 밑에는 고추가 있는데 이거를 훠궈에 넣는 건 처음이에요. 냉장고에 재료가 남아가지고. 소스, 마늘, 식초를 넣었습니다. 이따가 얘 참기름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앞접시로 얘를 사용할 거예요. 훠궈는 집에서 먹을 경우 설거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회용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랑 젓가락이랑. 얘는 새우 살입니다. 이따가 벗겨가지고 조금 조금씩 떼내어서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와, 소고기 호주산. 저 홍콩 식당 왔어요. 와, 맛있겠다. 뭐 먹지? 치미유. 볶음밥도 있고 볶음면도 있고. 아, 밥밥 먹어야지. 맛있는 누들도 있어요. 역시 이런 걸 먹어야죠. 이런 거, 이런 거. 뭐 먹지? 저 예로 시킬 거예요. 맥주도 판매하네요. 식당 이름은 이거예요. 와, 여기 앞으로 자주 와야겠어요. 맛있는 게 많네. 찌에란 슈코이 모닝글로리도 있어요. 홍신채 맛있겠다. 잘 먹고 갑니다. 이야. 제가 자주 만들어 먹는 꽃게탕입니다. 허마 애플리케이션에서 꽃게를 사서 이렇게 자주 만들어 먹어요. 자, 오늘은 코다리 냉면 먹으러 왔어요. 코다리 냉면 나왔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여기 청진동 식당에 있는 코다리 냉면 가장 맛있어요. 와, 살얼음 동동. 아, 맛있겠다. 돼지의 짜장면집인데요. 한식 먹으러 갑니다. 고고. 탕수육하고가 많이 파는데 맛있어요. 다 맛있어. 세트도 있어요. 산신 간짜장면. 산신 간짜장면입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예고편 드릴 테니 다음에 또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낭만신디였어요. 바이바이.